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희화 음악사입니다. 오늘 배울 강좌는 프로쇼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쇼 프레임 포토 슬라이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그라운드 이미지로는 벚꽃이 들어갔고요. 파티클 소스로는 며칠 전에 제가 그 문이 답변 방에 올려드렸던 파티클 소스, 벚꽃잎 날리는 파티클 소스를 사용해서 액자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쁘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다운로드 받으시고 압축을 푸시면 이러한 폴더가 나옵니다. 프로쇼 프레임 액자 포토 슬라이드 시음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픈시켜 주시고요. 밑에서 두 번째 프로쇼 프레임 액자 포토 슬라이드 시음사 나와 있죠. 왼쪽 마우스 더블 클릭해서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좀 빠르게 인포트가 됩니다. 그래서 그래도 좀 잠시 끊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시면 이러한 폴더들이 나옵니다. 시간은 2분 14초 정도 됩니다. 너무 좀 짧아요. 그래서 이따가 붙여넣기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슬라이드로 이거는 짧으니까 끝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빠르게 나가도록 할 테니까 회원님들이나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천천히 리플레이로 일시 정지시켜가면서 연습해 보시고 또 플레이 시키시고 그렇게 하시면 훨씬 잘 되실 거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옵션 창을 열어 주시고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폴더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미지가 그닥 많지가 않기 때문에 계속 사용했던 이미지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자, 이미지 끌어다가 왼쪽 마우스 클릭해서 쭉 드래그로 끌어다가 여기 영상 아트 소클 이미지 파일 1번 써져 있죠? 네, 그곳에 갖다 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설정도 다돼 있습니다. 제가 다 해놨어요. 여러분들은 이미지만 교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티클 소스도 여러분들이 다른 걸로 바꾸고 싶으면 바꾸시면 됩니다. 네,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하나나 두 개. 정도 넣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넥스트 버튼 눌러서 3번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같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미지 끌어다가 놔주시면 돼요. 그리고 설정 다돼 있죠? 자, 플레이를, 여러분들은 플레이를 시켜서 한번 영상을 확인하시고 넥스트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카페 회원님들은 이미지가 저랑 거의 비슷할 거예요. 사이즈가 이미지가 없으신 분들은 이쁜 이미지 방에 가시면 수많은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델 분들 아니면 풍경 이미지 게시판에 들어가시면 거기도 풍경 이미지 많이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다 받지 마시고요. 필요한 만큼만 받으시고 또 다음에 필요하시면 다운로드 받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고 넥스트 버튼 눌러서 4번 슬라이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좌 때마다 하는 거니까 우리 회원님들이나 구독자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는 이제 다 파악을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자, 이미지 끌어다가 이렇게 놔주시면 돼요. 힘들 것 없죠? 예, 두장 들어가니까 두 장만 이렇게 놔주시고 혹시라도 이미지가 한쪽으로 좀 쏠렸다 하시면 다른 이미지를 넣으시는 게좀 빠릅니다. 이거는 옮기면 이미지가 조금씩 조금씩 움직이기 때문에 첫 번째에서 조금씩만 움직여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해서 좌우로 조금씩 이렇게 움직이는 건 상관없습니다. 너무 많이 움직이는 거는 안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플레이 시켜서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아마 보시면은 그 안에 음악 파일이 들어있을 거예요. 근데 음악 파일은 웬만하면 다른 음악 파일로, 저작권 없는 음악 파일로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임의적으로 그냥 넣어놓은 거예요. 예. 저작권이 없으면 제가 저작권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사용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참고하시고 자, 넥스트 버튼 눌러서 6번 슬라이드로 바로 넘어갑니다.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들은 천천히 리플레이 시켜가면서 강좌를 보시고 공부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시간상 어쩔 수가 없죠. 자, 이런 이미지들은 보시면 여기 크립이 되어 있습니다. 크립이 되어 있으면 이미지만 이렇게 옮겨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요 이미지가 지금 한쪽으로 쏠려서 갔죠? 크립이 돼 있어요. 이미지 옮겨주시고 아니면은 얘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돼요.
요 이미지는 이 정도면은 아마 될것 같아요. 네, 됐습니다. 넥스트 버튼 눌러서 웬만하면은 요 이미지 수정하지 마시고 여기서 다른 이미지로 교체하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움직이면은 이게 플레이가 되면서 조금씩 이미지가 이동을 합니다. 그런 거 참고하시고요. 자, 이미지 두장 끌어다가 이렇게 놔주시고 이렇게 하나씩 클릭해 보시면 이미지가 잘렸는지 안 잘렸는지 확인이 가능하죠. 자, 이 정도면 된것 같습니다. 자, 넥스트 버튼 눌러서 8번 슬라이드로 바로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자, 여기도 이미지 한장 끌어다가 이렇게 놔주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다른 이미지로 교체하시면 되겠죠. 자, 넥스트 버튼 눌러서 9번 슬라이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꼭 이렇게 사진 끌어다가 갖다 넣으시고 플레이를 시켜서 확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시간상 이렇게 지금 말씀만 드리고 바로 넘어가는데요. 이 정도면은 괜찮죠? 네. 자, 넥스트 버튼 눌러서 10번 슬라이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지고 계신 이미지 끌어다가 이렇게 놔주시고 보시면은 원본 상태, 강좌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원본 상태가 픽셀이 좀 환한 픽셀들이 있습니다. 그러실 때는 클릭하시고 여기 네 번째, 두 번째 왼쪽 마우스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네 번째에서 왼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좌측으로 이렇게 내려주시면 이미지가 약간 어두워지죠. 네, 이거를 여러분들이 여기서 비포 애프터 확인하시면서 이 정도면 적당하다 하시면 OK 눌러서 넥스트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자, 11번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이미지 한장 들어가죠? 네, 끌어다가 놔주시고요. 여기도 픽셀이 좀 강한 게 있습니다. 환해요. 그래서 좀 어둡게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플레이 시켜보시고. 자, 넥스트 버튼 눌러서 12번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이미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중에서 이쁜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고르신 다음에 드래그로 쭉 끌어다가 놔주시고 요 위치에서 조금씩 옮겨주는 거는 상관없습니다. 이 정도 옮겨주시는 거는 상관없어요. 근데 너무 많이 이렇게 옮기시면 안 됩니다. 자, 넥스트 버튼 눌러서 마지막 13번 슬라이드로 넘어왔습니다. 자, 여기는 이미지가 3장이 들어갑니다. 3장. 자, 왼쪽 마우스 클릭해서 드래그로 해서 여기 영상 아트소클 이미지 써진 부분에다가 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진을 하나씩 클릭해 보시면 너무 많이 잘리지 않는 이상은 그냥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OK 누르시면 됩니다. 다 됐어요. 아니면 여기에도 그 날아다니는 나비 파티클 소스 넣으셔도 됩니다. 요 벚꽃 날리는 벚꽃잎을 삭제를 하시고 넣으시든지 아니면 그냥 그 위에다가 겹으로 넣으셔도 됩니다. 겹쳐서. 자, 이렇게 하면 시간이 좀 너무 짧습니다. 2분 13초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 다른 프로그램에서 렌더링을 재편집해서 올린다 그러면 시간이 더 짧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5개 정도만 더 복사를 해서 카피 요 뒤에다가 붙여넣기를 할 건데요. 요 뒤에다가 넣으면 안 됩니다. 요 뒤에다가 넣으면 안 되고요. 여기 마지막에 12번 뒤에 빈 공간에 대신 오른쪽 마우스에서 패스트, 왼쪽 마우스 클릭. 네, 그러면 12번부터 이렇게 해서 이미지만 교체를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네, 영상이 너무 작기 때문에 조금 길이를 늘리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이미지를 영상 길이를 좀 늘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미지를 실수를 했네요. 죄송합니다. 실수하셨을 때는 컨트롤 젠 눌러주면 됩니다. 다시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 네, 실수했을 때는 컨트롤 젠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바로 이전으로 돌아가집니다. 네, 단축키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도 이미지 끌어다 놔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미지 끌어다 놔주시고 그러신 다음에 이렇게 여기는 지금 보시면 이미지가 한쪽으로 너무 쏠렸습니다. 그러면 다른 이미지를 넣어서 교체해 주시는 게 훨씬 빠릅니다. 위치를 바꿔가면서 하시려 그러면은 좀더 힘들어요. 됐고요.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조금 옮겨줄게요. 네. 근데 옮겨도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이미지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에 이미지가 중앙이 있지가 않은 것 같아요. 자, 요 이런 이미지로 이것도 그러네요.
그러면 좌측에 있는 인물이 좌측에 있는 이미지를 사용해서 인물을 가운데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됐죠? 자, 넥스트 버튼 눌러서 14번 슬라이드로 넘어갑니다. 여기서도 이미지 끌어다가 놔주시고요. 웬만한 이미지들은 아마 이렇게 중앙에 잘 들어가질 겁니다. 한쪽으로 약간씩 쏠리는 건 상관없어요. 너무 많이 한쪽으로 쏠려서 이미지가 잘리지 않는 이상은 그냥 넣으셔도 됩니다. 네, 여기는 픽셀이 좀 어둡죠? 그래서 좀 환하게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비법부터 보시면서. 자, 넥스트 버튼 눌러서 16번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이미지 끌어다가 안 넘어갔네요. 네, 이미지 끌어다가 드래그해서 놔주시고 이렇게 확인해 보시고 조금 어둠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완성이 영상이 완성됐죠? 우리 조금만 옮길게요. 이쪽으로 너무 많이 옮기지 마시고 조금씩 살짝만 옮기셔야 됩니다. 옮기실 때도 아니면 다른 이미지로 빠른 교체로 예, 영상을 빨리 만들 수가 있습니다. 될수 있으면 중앙에 있는 이미지를 사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인물이 중앙에 있는 사진을 이용해 주시면 좋아요. 네, 이렇게 해서 클릭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여기는 조금 어둠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박죠, 픽셀이? 이거는 너무 좀 어두우니까 좀더 밝기를 30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수정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 사진의 픽셀에 맞게끔 조금씩 수정해 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귀찮으시면 그냥 이대로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오토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오토. 강좌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죠. 자, 18번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이미지 한 장이 들어가니까 여기 하나 넣어줄게요. 네, 아주 이쁘게 잘 가운데로 들어가셨죠. 그냥 넥스트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네, 꼭 확인하시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밝기를 조금만 어둡게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얘는 좀 어두우니까 좀 밝기를 30. 이렇게 해서 오케이 눌러주시면은 완벽하게 다 됐어요. 원래 이거는 안 해줘도 되는데 마지막 거라서. 그럼 시간대가 3분 15초입니다. 그러면은 다른 프로그램에 돌렸을 때는 2분 40초 정도 되겠습니다. 좀 줄어들어요. 이거 보니까 여기 타임라인하고 시간대하고 타임 시간하고 다른 프로그램 뭐 파워 디렉터나 이런 데 옮겼을 때 시간대가 조금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좀더 3분 15초 정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 여기 지금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데에서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기본적인 데에서 5개만 더 복사를 해서 패스트 붙여넣기 해서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꼭 패드인 여기 3초 주시기 바랍니다. 3초. 마지막 슬라이드는 트랜지션이 이게 들어가게끔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 트랜지션도 기본적인 트랜지션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미싱 파일 뜨지 않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영상을 이쁘게 만들어 봤습니다. 최대한 빨리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시간대는 어느 정도는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에 드신 배경음악 넣으시고 그냥 아무 음악이나 넣어볼게요. 이제 음악이 영상을 자주 올리다 보니까 음악이 없어요. 골로도 그게 그 음악 같고 그래서 그냥 가지고 있는 음악으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립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음악도 넣고요. 음악은 랜덤이니까 뭐 어떤 음악인지 모릅니다. 저도 예, 들어봐야지 알겠죠. 이렇게 해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 강좌에서도 좋은 자료와 강좌로 여러분들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이쁘게 영상 만들어서 게시판에도 좀 올려주시고 또안 되시는 부분 필요한 자료 있으시면 댓글이나 쪽지 메일 보내주시면 확인 즉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성된 영상 보시면서 강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좌의 시와 음악사였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